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멀리 해외에서 보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그 다음에 해외 근로자 여러분, 고향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내가 살던 지역인데 라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구독돌이가 힘이 납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다 좌측 상담 매물 번호 보시고 전화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변 풍경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해발 200m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전으로 되어 있으면서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총 평수가 474평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 보이시죠? 예, 금액 또한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뷰를 제가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땅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땅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두 대가 이렇게 교차될 정도로 여기가 넓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는 이 부분을 약간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구독돌에 올라가 봤는데 이쪽 부분이 단차가 좀 심해요. 이 부분만 약간 더 내가지고 정리를 한다면은 뭐 트럭 이런 거는 바로 올라가겠는데 승용차는 이게 바로 올라가기가 조금 곤란하겠어요. 이 부분 때문에. 예, 뭐 억지로는 올라가겠는데 내려올 때는 이 부분이 닿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도로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가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요 위로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위에 땅까지 다 포함이라는 거. 여기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약간 반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랑 요 밑에 단차 같은 경우는요. 한 10m 정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요 단차 같은 경우는요, 한 2m 조금 될 거, 더될것 같아요. 요 단차가. 예, 그리고 요쪽 편으로는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기 산소 있는데 이 산소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이땅 포함이 안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쪽 편으로 요렇게 벌어져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쭉 올라올 수 있어서 요 부분에다 주차를 하셔도 되겠고요. 뭐 산소자리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예, 요거 그냥 괜찮으니까 땅 괜찮았다. 주변에 전기도 놓을 수 있게 예, 전봇대도 옆에 근처에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예, 자그만하게 그냥 텃밭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돌이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냥 농사를 짓고 여 위에다가 농막을 놓으면은 앞쪽으로 보이는 뷰가 좋으니까 예, 위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깨를 심었다가 이제 깨를 정리를 다 하셨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단차로 해서 이렇게 경사면을 줘서 차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충분히 차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폭이 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뒤에는 우사가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 우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실 때 만약에 이 땅을 보시고 오시면은요, 아, 소똥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데 하는데 이 우사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소똥을 거름을 한것 갖다 놨죠. 이걸 다 펼칠 겁니다, 여러분들. 다 펼쳐놓고 나면 냄새가 좀날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예, 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쪽이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오면은 옆쪽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요렇게 고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게.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조금씩 요렇게 경사면이 내려간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다른 산 정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 앞에 산소는 이 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뷰입니다. 시원하게 보이시죠? 지금 오후 4시가 넘었거든요. 오후 4시가 넘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해가 안 들어오는 부분 보이시죠? 예. 여름 같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한 오후 4시까지. 예. 4시 이후에는 이제 해가 조금 이렇게 가려서 들어온다라는 거. 반대편은 밝고 여기는 어두워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차가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제일 높은 쪽입니다. 이땅 중에서 제일 높은 부분인데, 뒤쪽으로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가 거의 산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나무 있고, 여 뒤에는 또 밭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다라는 거.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길게 널찍하게 여기 위에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옆쪽으로 제가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밑에도 땅이 있고요. 요렇게 경사면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건 요렇게 벌어져서 요렇게 땅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지 예, 위치를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산소는 포함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산으로 따져 썼을 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위쪽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땅이라는 거. 예.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는 건뭐 해까지도 아침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 해는 하루 종일 들어올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위쪽 부분을 보셨고요. 이제 내려가면서 밑에 쪽 보고 진입로 보여드리고 주변 풍경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돌이 이렇게 산에 와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예, 구독돌이 생각해서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끝에까지 요렇게 와 있습니다. 요렇게 요 부분이 끝이고 여기서 밑으로 예, 경사가 있다라는 거. 저쪽 끝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쪽 뒤쪽에 저 보이시죠? 저기가 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리는 제법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좀 있죠? 네, 이렇게 직벽처럼 거의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나무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도로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이쪽에 제가 비춰드릴 때 역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자, 이게 제일 위에 단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 밑에 단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혹시나 땅을 구입을 하신다면요, 이 부분도 그냥 이제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석축을 이렇게 이쁘게 싸서 튼튼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도요, 예, 석축 이렇게 이쁘게 싸서 안쪽으로 조금 더 밀고 싸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면 땅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단차 이래 줘가지고, 예, 농막 놓고 이렇게 관리하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 땅 경계로 해가지고 측량을 하신 후에, 예, 담도 이쁘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내려왔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죠. 자, 요 제일 위에 부분에서 제가 요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을 요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널찍하고요. 예, 이쪽에 이제 내가 땅을 더 찾아 먹을 것 같으면은, 예, 조금 정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완전히 평평한데요. 조금 더 골아가지고 깨끗하게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진입도 올라올 수 있게 요렇게 세면 포장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도 충분히 지나가진다라는 거 좀 있으면 차가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 밑으로 차가 지나가요. 밑에 길이 있고 요 위에 길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경사는 괜찮아요. 이 부분 다 괜찮은데요. 차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떨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이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반대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딱 떨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만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차가 올라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 예, 궁금하신 점은 좌측 상담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 주신다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영주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토지를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예,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도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